이거 어떡해. 분홍이가 여기 다 긁어놨어요. 아. 안녕하세요 여러분, 조조입니다. 여기가 앞에 계곡이 있고, 여기 사이트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전체가 다 그늘져 있어요. 그래서 더울 때 좀 피난처로 오기 좋은 그런 곳이어서 매년 꼭 한 번씩은 방문을 했던 것 같은데, 오늘은 제가 원터치 텐트를 가지고 왔습니다. 빨리 치고 빨리 쉬려고. 이 텐트도 제가 작년이었나? 딱 한 번 써봤던 텐트인데, 그러고 나서 지금 처음 치거든요? 요거는 그냥 툭 던지면 펼쳐지는 텐트이기 때문에 얼른 한번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텐트가 딱 한 가지 귀찮은 포인트가 있다면 바로 이 천장에 폴대를 따로 설치를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얘가 천장이 축 늘어져 있거든요. 그냥 폴대 두 개만 할까 봐요. 두 개만 했는데도 제가 이렇게 잘 일어나가지고. 밑에 물고기 있어? 아, 물고기 보고 있구나. 짜잔, 분홍이 의자 또 가지고 왔어요. 아, 덥다, 그지? 저 올라.
어머. 오늘의 세팅 완성입니다. 이 텐트는 혼자 쓰기에 굉장히 넓어요. 아이고. 계곡 갈까? 터트릴까봐 그러는 거야? 안 했구요. 지난주에는 거의 계곡을 맛보기로 발만 살짝 담궈봤는데 오늘은 여기 계곡에 좀 느긋하게 앉아서 좀 즐기다가 가려고요. 얘는 좀 자기가 들어가고 싶으면 계곡물에 들어가거든요, 스스로. 근데 안 들어가고 싶으면 절대 싫어해요. 우와, 발 시원하다. 오늘 너무 시원하다 진짜. 아이고, 발 다 젖었네. 올라가. 발 다 젖어서 어떡해. 제 옷에 분홍이가 발을 닦아가지고 옷이 너무 축축해요. 아니야, 오히려 좋아. 시원하고 좋아. 오늘은 제가 또 막걸리를 가지고 왔습니다. 막걸리 여기다 먹으면 두 배로 더 맛있는 거 아시죠? 오. 일단 담아놓고 좀 이따가 시원하게 얼음을 한 덩이 넣으려고요. 안주를 먼저 좀 준비를 하고. 오늘 감자전 만들려고 아침에 감자를 미리 썰어왔어요. 빨리 먹으려고. 베이컨이랑 청양고추도 같이 좀 넣어줬고. 섞기가 힘드네요. 양이 많아서 그런가? 감자 3개 썰어왔거든요. 물이 너무 많으면 또 안 되거든요. 양이 꽤 많네. 이게 제가 부족할까봐 다른 음식도
또 준비를 해왔는데 이것만 먹어도 배가 부를 것 같아요 지금. 진짜 많죠? 아이고 물 너무 많이 넣어버렸어. 양이 되게 많아 보였는데 막상 부치려니까 두 장밖에 안 나올 것 같아요. 아, 또 어떻게 뒤집니? 안 돼. 뒤집으면 다 떨어질 것 같은데. 됐다 됐다. 너무 맛있겠잖아. 어머, 간장이 없어. 어디 보자. 막걸리. 오늘 감자전이 아주 역대급 비주얼이 나왔어요. 비록 간장은 없지만 진짜 맛있다. 너무 맛있어요 진짜. 맛있잖아. 여기다가 얼음 안 타길 너무 잘했어요. 여기다 얼음 탔으면 좀 싱거워졌을 것 같은데 여기다가 타가지고 그냥 적당히 조절하면서 먹을 수 있거든요. 아니 간장 어떡하냐고. 간장이 있어야 되는데. 와 너무 맛있다 진짜. 우와 언니 너무 맛있어 진짜. 그래도 이게 베이컨이 좀 듬뿍 들어가가지고 간장 대신 짭짤함을 좀 담당해주고 있어요. 간장이 없긴 하지만 일단 비벼. 치즈 가득 있는 부분 남겨놨어요. 다음 짝을 또 버러버러 준비해야 되거든요. 또 깜빡했어. 제가 아직도 어릴 때 에피소드 중에 하나 기억나는 게 고등학생 때였어요. 엄마가 김치부침개 반죽을 해서 냉장고에다가 숙성을 시켜놓고 제가 친구들이랑 같이 집에 간다고 하니까 그거를 부쳐가지고 먹으라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얘들아 우리 집에 가서 김치부침개 부쳐먹자, 내가 부쳐줄게 그러고 친구들을 집에 데리고 왔어요. 근데 그날이
제가 그냥 엄마가 해주는 것만 먹어보다가 난생 처음으로 부침개를 부쳐보는 날이었던 거예요. 그 반죽도 엄마가 해준 반죽이니까 뭐 나도 그냥 이렇게 그냥 부쳐가지고 하면 엄마가 해준 그 맛이 나겠지 하고 이제 부쳐뒀죠, 친구들한테. 근데 진짜 이렇게 맛없게 될 수가 있나 싶을 정도로 완전 대실패를 한 거예요. 부침개가 일단 너무 두꺼웠고 약간 빈대떡 부치듯이 엄청 두껍게 진짜 한 1cm 됐던 것 같아요. 그러고 속은 안 익고 겉은 다 타고 그렇게 된 거예요. 근데 지금 부침개 제가 이렇게 또 잘 부친 거 보니까 새삼 제 인생 첫 부침개를 부쳤던 날이 생각이 나가지고 많이 발전했구나, 요리 실력이. 그런 생각이 들어요. 캠핑을 매주 다니다 보니까 의도치 않게 요리 실력이 늘었어요. 요즘에는 좀 자주 해먹었던 음식들은 눈대중으로 양념 비율 맞춰가지고 하기도 하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한편으로는 이 유튜브를 하면서 그러니까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내가 발전하는구나 이런 거를 좀 느끼게 된 것 같아요. 아무튼 그때 고등학생 때 친구들한테 얼마나 창피했는지 몰라요. 진짜 호기롭게 우리 엄마 부침개 진짜 맛있다 이러고 내가 해줄게 이랬다가 쫄딱 망해가지고. 근데 그때 이후로 몇 번 더 실패했어요. 그러니까 한 번에 딱 잘 되지 않더라고요, 뭐든지. 그 실패하더라도 계속 도전해보는 게 나중에 성공하느냐 마느냐의 그 키포인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패해도 계속 하다 보면 노하우가 생겨요. 하면 된다, 뭐든지. 뒤집을 때 항상 너무 무서워요. 실패할까봐. 치즈. 아이고, 닫아. 여러분, 이 텐트를 제가 거의 처음에 출시되자마자 사가지고 처음에는 얘가 플라이가 없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때 당시에 제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아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맨 처음 이 텐트를 가지고 캠핑을 할 때는 타프가 쳐져 있는 그런 캠핑장에 가서 캠핑을 했었어요. 왜냐면 비가 오면 막을 방법이 없는 거예요, 얘가. 그래서 그냥 그렇게 썼다가 최근에 갑자기 생각나서 이렇게 다시 검색을 해보니까 이게 플라이가 출시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플라이도 구매를 해서 가지고 왔어요. 근데 아주 마음에 안 들었던 건 플라이 가격이 아니 무슨 거의 텐트 값이랑 맞먹는 거예요. 요 텐트가 28만원이었나? 29만원이었나? 아무튼 그 정도였는데 이 플라이가 21만원? 막 이런 거예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다. 뭐가 이렇게 비싼가 싶었는데 얘를 이 상태로만 쓸 수는 없어가지고 그냥 어쩔 수 없이 울며 겨자 먹기로 구매를 했습니다. 뭐 그렇다고 비 안 오는 날에만 쓸 수도 없는 노릇이고 또 비가 안 온다고 했다가도 갑자기 비가 내릴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구매를 했는데 가격이 너무 사악하다. 뭐라고 이게 도대체. 이 껍데기가 왜 20만원이나 하는 건지. 어떡하냐? 너무 높은데? 아 이거 어떡해.
요 비너를 여기 플라이에 걸어가지고 반대편에 가서 당겨볼게요. 도저히 제 키로는 이게 반대편으로 넘길 수가 없어요, 이거를. 이거를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 이 텐트를 세우기 전에 이걸 먼저 해야 되나 봐요. 이걸 가서 어떻게 당겨? 이거 어떻게 하는 거지? 이것도 안 될 것 같은데? 여러분, 저 오늘 그냥 이렇게 투명하게 자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플라이가 텐트 처음에 칠 때부터 같이 일으켜 세워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미 안에 벌려놓은 게 너무 많기 때문에 다시 친다는 건 도저히 엄두가 나지가 않고 오늘은 그냥 이렇게 지내고 다음번에 또 이 텐트를 사용할 때 그때 한번 플라이를 같이 사용을 해볼게요. 기름에 튀긴 걸 먹었더니 뭔가 라면이 먹고 싶네요. 제가 이 다음에 준비한 메뉴도 기름을 이렇게 넣고 굽는 거거든요. 지금 고민인 게 매점에 가서 라면을 사올까 좀 고민입니다. 라죽 먹고 싶다. 라면을 딱 반 개만 넣고 밥이랑 같이 끓이는 거예요. 너무 맛있겠는데? 너무 맛있겠죠? 이제 여름이라 이제 청양고추가 진짜 맵거든요? 그래서 지금 엄청 얼큰해요.
section of Disney World. Hello. Hey, Bora. Hello. Oh, 너 너무 이쁘게 생겼다. 맛있게 먹어. 바지 갈아입었어요. 오늘 제 계획은 여기다가 플라이를 쳐서 자는 거였는데 플라이를 못 쳤잖아요. 그래서 잘 때 생각보다 좀 추울 것 같아요. 제가 전기장판도 이번 주부터는 안 가지고 다니거든요. 혹시 몰라서 바지라도 이렇게 긴 바지를 가지고 왔는데 정말 다행이다. 이거라도 있어서 다행이에요, 진짜. 그래도 뭐 춥게 잘 것 같진 않아요. 지금 날씨가 되게 선선하고 좀 시원한 정도인데 이게 또 잘 때는 그 좀 쌀쌀할 수도 있으니까 그냥 이불 잘 덮고 자야겠어요. 오늘 분홍이는 아까부터 계속 자네. 아까 그 귀염둥이구나. 안녕. 여기 침대 쪽만 딱 그늘이고 여기는 완전 땡볕이에요. 여기 더 안쪽에다가 텐트 쳤으면 완전 그늘이었을 것 같은데 아침이 되니까 여기가 햇빛이 많이 드네요. 여기 그늘은 완전 시원해가지고 아침을 여기서 먹으려고요. 제가 이번에 칼을 숫돌로 한번 싹 갈았거든요? 그랬더니 진짜 엄청 날카로워졌어요. 아주 조심해야 돼요. 깍둑 썰기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도 칼날 무뎌졌다고 새 걸로 바꾸지 마시고 저처럼 이렇게 집에서 한번 갈아서 사용해보세요. 진짜 완전 새 것처럼 변해요.
여러분, 원래는 여기에 마요네즈가 조금 들어가야 되거든요. 근데 제가 마요네즈를 안 가지고 온 거죠. 어쩔 수 없이 마요네즈 없는 건강 샌드위치로 먹어야겠어요. 제가 이거를 오이를 썰고 크래미를 찢을 때까지만 해도 전혀 눈치를 채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래도 네, 맛있을 것 같아요. 애들이 마요네즈가 없어서 서로 점성이 부족하네요. 잘 붙어 있으렴. 아침에 이 보온병이 햇볕 쪽에 있었어가지고 물이 조금 녹았어요. 엄청 시원한 물이야. 아이고. 아, 지금 음료수도 뜨끈뜨끈한데? 너무 시원해. 아주 차가워지고 있습니다. 마중 나왔니? 더워가지고 뭔가 이 손도 말랑말랑해진 것 같아요. 어떻게 섞는 거야?
우리 다 했는데. 여러분, 드디어 접었습니다. 이게 너무 오랜만에 접다 보니까 어떻게 접는지 좀 가물가물하더라고요. 그래도 무작정 힘으로 눌렀더니 됐어요. 이제 다음에 접을 때는 조금 더 잘 접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그 요령을 알았거든요. 여러분, 의외의 복병으로 텐트 접기가 너무 어려웠고요. 그래도 이렇게 더운 날 오늘 좀 시원한 그늘 속에서 하루 잘 쉬다가 갑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주에 또 다시 뵙도록 할게요. 안녕.